엄청 쉬워요, 이거. 자. 네, 맞아요. 부모님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반을 또 적어주세요. 여기서 반을 또 적어주세요. 색깔은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실게요. 펼쳐주신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아름 잘 따라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도 접어주시고, 똑같이 반대로 접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거. 클립이. 자, 접어주시고, 반대로 접어주시고, 자, 네, 이렇게 똑같이, 아니, 똑같이 접어주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가 너무 튀어나와서 안 예뻐요. 그래서 여기를 뒤쪽으로 접어주실게요. 네, 뒤쪽으로 접어주실게요. 네, 뒤쪽으로. 조금만 뒤쪽으로 접어주실게요. 그렇죠. 뒤쪽으로 좀만 접어주시고. 전장이랑 유춘 정편 저 놀방도 했는데 또 똑같다. 아, 우리 형님 잘하시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트림 이분 완성이 됐어요. 여기가 앞이에요. 아니, 반대로 하셨어요. 이제 반대로 선생님. 어, 반대로.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받침 모양을 한번, 받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자, 요거는 옆에다 두시고, 옆에다 두시고,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뺄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세모나게 접어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똑같아요.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끝과 끝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접어주시면 더 예쁜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 펼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듯이 이렇게, 이렇게 양쪽을 다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우리 선에 맞춰서 이렇게. 아, 그렇게 접는다. 그렇죠. 그렇죠. 반대도 똑같이. 와, 우리 막내는 다음 주에 써먹을 거 있어서 좋다. 응?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그냥 반으로 또 접어주시면 돼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쵸? 그럼 한쪽 면이 완성이 됐어요. 자, 하나 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실게요.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겹쳐야 돼요. 예. 아, 예, 알았습니다. 하나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게 치매 예방 놀이치료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좋네. 좋아, 맞아. 자꾸 내리거든요. 뒤돌아서 하든지, 사쪽에도 쭉 받아봐야지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똑같이 접어주세요. 똑같이. 그 다음에 똑같이 접으셨으면 두 개를 이렇게 겹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풀 드릴게요. 풀 붙이세요. 여기를 고정시키게 풀을 붙여주세요. 풀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주세요. 아, 이렇지, 이렇지.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해서 풀칠 한번 해서 이렇게 여기 붙여주세요. 네, 그렇죠.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눈 다 갖다 주네. 여기도 붙여있나? 붙일해서 꼼꼼하게 좀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할게요. 보이도록 두 개를 겹쳐주세요.
그럼 살 집이 하나 없어. 어, 없으세요? 하나 줄게. 하나 더 줘야 되거든. 드릴게요. 아유, 똑똑하시네요, 진짜. 야? 대단하십니다. 잘하시네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겹쳐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겹쳐주세요. 그렇죠. 잘 따라하시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셨으면요. 여기를 이렇게 반을 접어주실게요. 네, 반을 접어주세요. 그대로 그 상태로 반을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주시고 그 상태로 발을 접어주세요.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여기 막내 개인 지도 좀 해주세요. 네 후기 접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막내 맞아요? 네 그렇게 접으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뒤로 돌리세요. 뒤로 돌려서 자 여기서 쉬어요. 뒤로 돌리셨으면 밑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올라오면 돼요. 접고 그 다음에 접고 하면 어때요? 색깔이 겹쳐서 나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겹쳐서 나오시도록 네, 이렇게 겹치도록 와, 아버님 잘 따라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선생님, 내 얼굴 좀 꺼줄래? 자, 그 다음에 테이프로 여기를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여기. 여기를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 자. 총무님, 진도 언제 따라갈 거예요? 테이프로 붙여주시고, 자, 이따 알려드릴게요, 총무님은. 자, 붙여주셨어요. 네. 네, 좀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차피 그 테이프 붙인 부분 안 보이니까 조금 단단히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 뒤에다가 아까 우리 만든 그 입 있잖아요. 튤립 입. 튤립 입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한 요 정도? 요 정도 크기로 되게 요 정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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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총무님 진도를 언제 따라가나? 어, 다 했어? 어, 막내. 어머, 예쁘네. 손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어휴, 막내 다음 주. 손이 붙는데 이쪽은 막. 털 붙여야 되는데, 양쪽에. 이쪽에. 여기도 붙여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하면 돼요. 테이프 붙여서. 아버님 해보셔야 돼요. 우리 막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써먹을 거예요, 정말. 좀. 아, 좋다. 꽂아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안 보여서 안 예쁘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유분 세 쪽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혼자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요? 네. 은정수님도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붙이셨어요? 자, 충분히 그 밑에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 붙이셨잖아요. 아, 그걸 혼자 집어넣는다. 있는 거야? 색종이는 주장식 하셨구나. 어쩐지 너무 두껍더라고. 그래?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제가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주장식 됐는데?